전문가가 보내준 김치는 요모조모 활용도가 높다. 7년 전 독립생활을 시작한 윤도 씨는 식비도 줄일 수 있고 입맛에 딱 맞게 먹을 수도 있어 외식보다는 집밥, 집에서 먹는 혼밥을 즐겨 먹는다. 식사 패턴은 보통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편. 대략 10시가 아침, 점심이 뭐 5시, 저녁이 뭐 10시. 거기 뭐 플러스 일이 없고 그러면 다음날 일이 없으면 늦게 자거든요. 일부러 늦게 자는 거예요. 왜 시간이 아까워가지고. 그러면 야식이라도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그렇게 보면 또 4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네. 시간은 저는 상관은 안 하고 배고프면 먹고 배고프면 안 먹고 이런 스타일이에요. 갓 지어낸 고슬고슬한 하얀 쌀밥.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다. 지금 밥 몇 주걱 드셨어요? 지금 모르겠어요. 이게 주걱으로 따지기보다는 이게 사실 밥그릇이에요. 아. 이게 밥그릇인데 좀 작은 것 같아서 저는 국그릇에 했다가 밥을 먹어요. 삼겹살은 윤도 씨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챙겨 먹을 정도로 즐겨하는 메뉴. 짭짜름한 김치류는 최소 서너 종류 이상 꺼내놓고 먹어야 잘 먹은 것 같은 기분이다. 생채소는 입에 맞지 않아 아예 먹지 않는 진정한 육식파. 채소 같은 경우는 거의 양파, 대파, 음식 만드는 데 쓰이는 채소 말고는 거의 저는 즐겨 먹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, 채소는.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좋아하는 반찬만으로만 차려서 내키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집밥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는 윤도 씨. 오늘 윤도 씨의 집밥은 과연 괜찮은 걸까? 나트륨 섭취량이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인데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채소가 거의 염장 채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1500mg이면 저희가 이제 권고하는 2000mg의 한 4분의 3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쭉 드실 경우에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걸리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. 제작진은 윤도 씨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야식을 얼마나 먹는지 관찰해보기로 했다. 라면 하나로는 성에 차지 않는 모양. 잠시 후 밥 한 공기를 말아오더니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헤치운다. 최근 조사에서 19세 이상 성인 남성 중 하루 한 끼 혼밥 쪽은 복부 비만 위험률이 26%, 하루 두 끼 혼밥 쪽은 45%로 증가했으며 대사증후군 위험률은 하루 한 끼 혼밥 쪽은 21%, 하루 두 끼 혼밥 쪽은 64%로 급상승했다.